증권 연금 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 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언택트 느낌으로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만났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헤어스타일을 달라지셨어요. 네. 그 사이에 헤어스타일의 변화,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를 처음 오니까 또 네. 저도 새롭게 오고 싶어서. 또 진짜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저와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서 쌍둥이 느낌. 누가 싫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싫어하시는 거 아니죠?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정다영 연구원님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페이스북을 가지고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페이스북은 거의 이용을 안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파생된 SNS, 인스타그램을 사실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블룸버그 투자 의견 컨센서스부터 좀 볼까요? 네, 페이스북의 투자 의견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매수 의견이 87%, 보유 의견이 9%, 매도 의견은 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매도 의견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두 보유나 그리고 매수 의견이 더 많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페이스북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사업의 내용 또 어떤 기업인지 회사 개요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현재 월 평균 29.9억 명, 그러니까 약 30억 명에 가까운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대표 소셜미디어 기업입니다. 페이스북이 그렇게 많이 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페이스북 외에도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라는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 샵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보이콧 확산에 따른 우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흑인 관련한 사태가 좀 터졌을 때 그 글에 대해서 페이스북 주커버그가 뭐 이렇게 뚜렷한 의견을 내놓지 않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미국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페이스북 숍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미국에서는 사실 더 많이 하는데 아직 아시아권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게 과연 얼마나 커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면 앞서서 약 30억 명의 전 세계 유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 가운데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외에도 왓츠앱,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카카오톡 네. 같은 메신저고요.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인스타그램까지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이 네 개를 통틀어서 앱패밀리라고 하는데 이 앱패밀리 전체로 봤을 때 이들을 이용하는 월 평균 이용자 수가 약 30억 명에 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관련해서 파생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정말 페이스북 관련된 그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페북 샵에 대해서 지금 잠깐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페북 샵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이 지난 5월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무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자 브랜딩, 광고, 커머스의 기능을 통합한 비즈니스 플랫폼인 페이스북 샵스, 앞으로 이제 제가 페이스북 샵이라고 할 텐데요. 를 출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페이스북 샵이 동사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6월 말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향후에는 페이스북 메신저 또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편리하게 제품의 문의부터 결제 배송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페이스북 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억 명의 세계 이용자 페이스북이 보유한 이 이용자 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식이나 콘텐츠 면에서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브라우징 방식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물건을 사려면 의도적으로 제품을 검색을 해야 하는 서칭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올린 게시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나 제품이 노출될 수 있는 브라우징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비교할 때 동사 플랫폼의 이용 형태가 브랜딩이나 광고 기능 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리려면 일단 페이북 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동을 해서 이게 인스타그램에도 자연스럽게 뜨게 하는 방식이고 저는 사실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페이스북에서는 그게 막 써 있더라고요. 이 뭐 상품이 몇 명에게 노출됐습니다. 더 노출되려면 광고를 하세요. 뭐 이렇게 약간 광고로 수익을 또 내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사실 이제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뭐 인기 상품들이 메인에 진열되어 있으면 그걸 클릭해서 사는 방식인데 자연스럽게 물론 광고 관련된 그런 뭐 피드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그게 구매로까지 연결되는 소비를 줄여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뭐 브라우징 방식이 좋은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브랜딩이나 뭐 태그도 있고 굉장히 기능들이 많네요. 키움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 샵의 이제 경쟁력이 또 이미지 중심이나 이 페이북 샵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도 있는데요. 먼저 이 플랫폼에서 이용되는 콘텐츠의 형태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이미지 중심이라는 점에서 동사의 광고, 구매, 브랜딩 기능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 광고와 비교할 때 이미지 중심의 광고는 소비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기에 유리합니다. 또 인스타그램은 일반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제품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광고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제품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판매자 또는 유명인이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친근하게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커머스 기능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진 영상에 제품 태그를 추가를 해서 태그를 누르면 제품의 가격이 제시가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추후 구매를 위해서 저장을 해두는 기능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유튜브가 영상 플랫폼으로 그리고 틱톡도 짧은 영상 플랫폼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자 그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페이스북도 뭔가 쇄신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원래는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장이 됐었는데 이제 아예 IGTV라고 해서 탭이 새로 생기면서 그 영상을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앞뒤에 뭔가 광고를 붙이고 이런 것도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화면을 보면은 지금 결제까지 연결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사실 탭을 누르면은 해당 쇼핑몰로 이동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아예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냥 결제까지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면은 수익이 더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결제 및 배송 기능이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네. 이 페이스북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한 인앱 결제나 배송은 플랫폼 이용자나 판매자들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기능이지만 아직 사실상 이제 페이스북에서 지원되는 국가가 거의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자체 배송 시스템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에 페이스북은 쇼피파이, 빅커머스, 우커머스 등의 현지 이커머스 솔루션 업체들과 협력해서 결제, 운영,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동사 결제 인프라 강화나 지원 범위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서 규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동사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유효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결제 인프라가 확충되고 난다면 편리해진 결제 서비스가 동사 이커머스 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의 주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2018년에 악재가 좀 있었고 그 후로는 최근에는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사는 개인정보 불법 활용이나 네트워크 보안 규제 강화 등의 악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우상향 하다가 다시 올해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조금 하락을 했다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6월 달 들어서 다시 이 보이콧 확산 때문에
주가가 일주일 만에 한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콧이 동사 주가에 장기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800만 개에 달하는 동사 광고주 분포 특성상 일부 기업이 동사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또 디지털 모바일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기업들이 페이스북 광고를 장기적으로 중단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동사의 이제 페이스북 샵이나 30억 명의 이용자 수를 활용한 이제 성장 모멘텀도 지속 유효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통해서는 정남 연구원님과 함께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